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재미난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중에 ZFC 하는 카메라가 대단히 인기를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ZFC, FM2 옛날에 FM2 카메라를 닮아서 그 카메라의 감성, 필름 카메라의 감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 이게 디지털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ZFC에 대해 흥미진진해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카메라가 시중에 나와서 여러분의 손에 들어가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다행히 니콘으로부터 이 카메라가 나오기 전에 비밀각서를 쓰고 촬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그걸 현장에서 그 홍보용 촬영을 하면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니콘에다가 이 카메라를 그냥 주고 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카메라가 들어오면 1차적으로 저에게 한대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카메라를 니콘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지금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촬영도 끝이 났고요. 네,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 스폰서가 니콘이고 니콘이 2년, 3년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제 카메라 전체 카메라를 전부 다 체인지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상 카메라를 사지 않고 니콘이 후원해 주는 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니콘 ZFC 이게 지금 옷을 입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카메라 다 보셨을 테니까 갑자기 안에 뭐 내용 보여드리는 건 그렇고 이 옷은 일마레라고 하는 일마레 라고 하는 가죽 공방에서 만들어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이분이 제가 니콘 ZFC를 사용한다는 홍보한다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케이스를 만들어 보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뭐저 받아서 제가 여기다가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여기 보십시오. 이 손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손잡이 그립. 카메라가 좀 가벼워서 그립하기 약간 힘든 게 있어요. 여러분, 너무 카메라가 가벼우면 손떨림이 있거든요. 요 그림, 이게 정말 획기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카메라를 질수 있도록 정말 단단하게 딱 감아질 수 있도록 물건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라 그럽니까? 카메라 지지할 수 있는, 손목에 걸수 있는 이 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이거 말고 본래는 이걸 썼어요. 다른 회사 제품인데. 이걸 썼더니 기스거니와 촬영할 때 손이 절대로 안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요 부분이 끈으로 되어 있어서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대단히 편리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 카메라는 이 필터를 이렇게 뭐야 커버를 빼내고 카메라를 돌리면 렌즈가 나오게 됐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촬영 준비가 끝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보통, 이런 카메라들은, 여러분, 소형 카메라이면서, 미러리스 카메라들은 약간 셔터 렉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셔터 렉이 있어서 셔터를 누르면 바로 눌러지지 않고 그 미묘한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ZFC는 그게 없습니다. 누르면 바로 떨어져요. 이게, 샷다를 누르는 것은 이 두뇌에서부터 눌러야 되겠다는 반응이 있고 손가락까지 가는데 4분의 1초 걸린답니다. 0.25초 숙달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0.25초 걸린다. 그걸 좀더 빨리 숙달해서 더 빠른 속도로 누를 수 있고 해야 되는데 그 빠른 속도에 맞게 이게 반응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눌렀는데 하면서 샷다가 내려가는 건그 미묘한 차이는 사진을 많이 찍어보면 찍어볼수록 대단히 그 렉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불편이 없어졌어요. 완전히 필름 카메라처럼 샷터를 끊으면 바로바로 끊깁니다. 요거 재밌어요. 저는 그 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 프로페셔널이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가 순간순간 바로바로 반응해줘야 되거든요. 그 반응해주는 속도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찍어보니까 제 데이터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카트당 한 26메가 정도 나와요. 사진을 찍으면 로우로 찍으면 한 26메가 정도 나옵니다. 26메가면 제가 쓰고 있는 D6나 D5, D6 이런 것보다 용량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초창기 나왔던 천만 화소의
카메라들, 대형 감지하기, 니콘에서 나왔던 최고 비싼, 1DS는 뭐랄까? 다른 회사 제품입니까? D, 하여튼 그런 제품의 그것보다 화소를 받아내는 용량이 크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찍은 사진들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일말에서 보낸 이거는 요 부분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요 안에서 바로 여기 있는 배터리 SD 카드를 갈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분 정말 아이디어가 있으시고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솜씨가 대단히 꼼꼼하세요. 꼼꼼하시고 가죽을 다루는 솜씨가 역시 아티스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데까지 그렇죠? 센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제 거라고 김홍이라고 이름까지 적어놨어요. 그죠? 김홍이, 홍희 김.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제 메인 카메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왜 니콘 그 D6나 D5를 쓰느냐 그러면요, 이게 샷터 렉이고 샷터를 끄면 바로바로 반응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커스가 맞고 안 맞고 일단 반응을 해줘야 돼요 카메라. 그래야지 찍는 사람이 답답하지 않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작업을 해보니까 처음에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D6를 어깨 한쪽 어깨 그리고 요거를 들고서 선빵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찍는데 이거 봐라. 이거 세팅 자체가 말이죠. 제가 이거를 여기에 셔터 스피드가 다 다이얼로 만들어 놨는데 셔터 스피드 만들어 놓고 매뉴얼도 있고 A도 있고 P도 있고 S도 있고 P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을 세팅했어요. 그다음에 이 ISO치도 프로그램 잘 오토로 세팅했어요. 오토로.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셔터 스피드도 이게 프로그램인 게 지금 알아서 다 돌아갈 거 아니에요. 요런 게 대단히 직관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옛날에 우리가 카메라를 쓰던 니콘 카메라를 쓰던 FMT를 쓰던 그 느낌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다이얼도 바깥으로 노출이 되어 있고 자동일 때나 수동일 때 여기도 다이얼이 있고 이것도 다이얼이 있어요. 다이얼을 가지고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손볼 수 있다는 거죠. 대단히 편리하게 만들어 놨어요. 네, 저는 더불어 제 일말에서 만들어주신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가죽 케이스를 이렇게 옷으로 입혔습니다. 원래 이제 니콘에서 여기다 옷을 입히게 되거든요. 네, 그걸 부탁하면 빨강, 핑크, 깜장, 노랑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만들어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사신 분들이 다시 니콘을 부탁을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저는 일말에서 더불어 이렇게 해왔어요. 제 메인 카메라로 이걸 할 거예요. 아까 지금 말씀하다 말았는데, D6를 옆에 메고 선빵에다 이걸 찍는데, 요게 만약에 하다가 안 되면 D6를 다시 열어서 촬영하려고 마음먹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두드려 메고 들어간 거죠. 근데 이게 세팅 자체가 프로그래밍을 하니까, 여러분 전화기로 찍으면 사진이 유달실이 잘 나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만큼 전화기가 세팅의 이 값을, 이 촬영 값을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촬영이 어떤 그림이 될 것이냐고 예측을 하고 만들어주는 프로그래밍 자체가 엄청나게 잘 되어 있어요. 니콘 지금 ZFC가 그런 것 같아요. 들어 찍는데요. 역광이면 역광, 순광이면 순광, 사광이면 사광, 이걸 지가 알아서 다 세팅해 주는 거예요. 카메라가 읽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카메라가 다 있어? 그래서 이걸로 다 촬영했어요. 제가 선빵에 들어가서 촬영하는 시간은 허락받은 시간 10분간이었습니다. 10분 동안에 찍어왔던 사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ZFC 여러분 탐나시죠? 구하기 어려워요. 아마 9월 8까지도 손에 들기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아마 이걸 메인 카메라로 쓸 생각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보실까요 사진을? 보입니까? 지금 이 바깥과 안의 밝기 자체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밝기 자체를 전화기로 찍는 것처럼 지가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이런 놈의 카메라가 다 있어. 옛날 같으면, 진짜 옛날 오래전에 카메라 같으면 스파츠 강아지인데 스파츠 강에서 여기 맞춰서 사진을 찍고 했는데 자동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다중, 측광 방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측광하는 방식. 그러면서부터 그냥 셔터를 누르면 지가 알아서 적당히 해줬는데, 그런 것을 넘어서서 이 정도로까지 지가 세팅을 해주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랐습니다. 뭐, 이쪽이 밝으면 이쪽이 시끄럽게 되든지 할거 아니에요. 적당선에서 조합을 해주는 거죠. 이건 역광이잖아요. 지금 백이 있고요. 그죠? 그러면 이 정도 밝기 같으면 여기 완전 시큼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피사체가 있으니까 피사체와 이 밝기 정도를 적당하게 조합을 해내는 겁니다. 아니, 전화기를 찍는 기분이에요. 이야, 이 카메라 신기하네. 클로즈업이고요. 클로즈업 들어가서도 눈썹 올 하나하나가 다 보일 겁니다. 클로즈업 들어가도요. 눈썹 볼 하나하나가 다 보이는. 그죠? 눈썹 볼 보입니까, 여러분? 그죠? 이게 보십시오. 눈썹. 눈썹이 우리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묘사 능력. 지금 이 번들레지거든요. 이 16, 20, 16, 50인가? 해서 실제 렌즈로는 실제 뭐, 풀 바디 렌즈로서는 24, 75 정도 될 거예요. 인물 사진 찍기까지. 뭐, 별무리 없이 찍히는 거잖아요. 보십시오. 이런 묘사력이 있어요. 그죠? 대단한 묘사라고 아닙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물건이냐, 이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어두운 방에서, 그죠? 라이트가 들어오는 부분과 들어오지 않는 부분의 극명한 차이를 잘 조합해서 제가 세팅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바깥에서 찍으면 여기 어두우니까 시커멓게 떨어질 텐데, 이 조합을 지금 해주는, 조합 자체,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밝기, 조합들을 잘 지금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예를 무식한, 수동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이 자체를 그냥, 안에 스팟 찍고, 바깥에 찍고, 나누기 2,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측광을 했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카메라를 들이대면, 지가 안과 바깥의 적당한 조합, 어떤 상황인지를 판단해서, 마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죠? 등심으로 앉아있는 느낌 아닙니까? 등심으로 앉아있는 느낌. 이 보십시오. 이 클로즈업이 들어가서 앞뒤의 스님들을 포커스 아웃 시켜도 기가 막히게 포커스 아웃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식으로 방 전체의 분위기, 선방 전체의 분위기. 절 느낌, 절 이제 절 벽송사라고 하는 선빵이거든요. 선빵을 바깥에서 완샷. 그다음에 훌륭한 스님이신데 이 스님은 수불이라고 하시는 스님, 아주 큰 스님이세요. 아주 훌륭하신 스님이에요. 가나 사람을 많이 도와주시고 되게 또 가나선, 한국 가나선을 세계로 알리려고 많이 활동하시는 정말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신 스님이신데. 연륜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뒷모습에서 저 지난 저녁회를 슬쩍 바라보고 있는 이 관객에서 제가 스냅을 했어요. 보세요. 역시 묘사력 보십시오. 지금 렌즈의 묘사력. 모시 옷을 입었는데 이 묘사력. 그죠? 이런 식으로 묘사가 탁월하다는 겁니다. 아니, 번들렌즈 이 정도 가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니코는 이제 특징이 이제 칼칼하게 찍어낸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뭐, 보일 수 있게, 물건을 만들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야, 카메라 정말 물건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니콘이 앞으로 이 ZFC 때문에 그 대형 카메라가 안 팔릴 것 같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는, 뭐, 메인 카메라로 항상 D6나 D5, 지금 제가 니콘이 줘서 이제 D6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메인 카메라로 D5나 D6가 아니고, 아, 그 ZFC 정말 가볍고 좋잖아요. 한 손에 딱 들고 다니고. 그죠? 여러분 길거리 스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에는 전문 작가 중에 길거리 스냅을 하는 작가가 단 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길거리 스트리트 포토를 전문으로 하는 작가가 단한 사람도 없어 보입니다. 유일하게 제가 이번 택리지를 하면서 제가 어릴 때 서른 살쯤 니콘에서 동경을 길거리 스냅해 가지고 니콘 살롱 신직구 니콘 살롱에서 전시한 이후로 다시 사진의 원점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제가 길거리 스냅을 했는데 아마 생각하고 주위에 찾아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길거리에서 스냅 사진 사람을 찍어서 발표한 작가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름을 대면 알 만한 작가 중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제가 곧뭐 10월 달쯤 책이 나오고 11월 달 전시를 하고 하면 이제 길거리 스냅 사진이 나올 텐데. 그런데 길거리 스냅을 하면요. 니콘 D6, D5 이 정도 카메라는 거의 얼굴 전체를 가리잖아요. 그래서 찍히는 사람이 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럼 작은 카메라 가지고 길거리를 보면 사람들이 뭐 하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맛이 있는데, 그런 맛을 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이제 눈이, 저는 오른쪽 눈으로 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력 제로. 제가 시력이 제로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마이너스보다 낫네요.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근데 약사였어요. 약사. 근데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할까? 시력이 제로라는 것은 아예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시신경이 완전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왼쪽 눈으로밖에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왼쪽 눈을 씁니다. 오른쪽 눈이 됐으면, 오른쪽 눈 찍었으면 폼도 나고 할 텐데, 저는 왼쪽 눈으로 찍습니다. 그죠? 지금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주 느낌 좋아요. 이 샷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슈팅하면 바로바로 찍힌다. 이게 이 카메라가 주는 매력. 그리고 이 끈이 이렇게 조정이 돼요. 손목에 끼어가지고 이 끈을 조정하면 빠져나가지도 않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일말의 이 작품을 만들어주신, 옷을 입혀주신 일말의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일말에 관련해서 혹시 전화번호가 찾아지면 이 영상 밑에다가 전화번호 남겨놓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카메라에 옷을 입히고 싶으신 분들, 이거는 이제 에르메스 하는 제품 있잖아요. 유명한 가죽 제품 회사. 그 에르메스에 쓰는 정통 가죽으로 썼대요. 이거는 막 그냥 함부로 구할 수 있는 그런 가죽이 아닌가 봐요. 이런, ZFC도 지금 사진도 보시고, 그죠? 또 일말에서 만들어주신 껍데기도 보시고, 이게 옷도 보시고, 또 ZFC의 멋있는 성능, 대해서도 좀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좋은 사진 많이 찍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희의 ZFC 자랑했습니다. 니콘 많이 선호해 주시고 일말의 카메라 케이스 많이 여러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